당초 오늘 대구시청에서 예정됐던 의성과 군위, 양지역 민간단체들의 대구 통합신공항 공동유치 기자회견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. 당초 양측은 통합유치위원회 출범을 포함한 공항 유치에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했지만 군위 지역의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 후보지 다섯 곳 가운데 군위 지역에서 복수의 후보지가 포함되는 등 변수를 고려해 오늘 기자회견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국방부는 경상북도에 이어 다음 주 월요일 의성과 군위 군을 차례로 방문해 후보지 선정 이유와 향후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